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니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매화 꽃봉우리가 터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봄이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숨은 꽃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사카이 박사는 딸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떳떳하게 딸의 미래를 축복하려는 사카이 박사 부부는 절에서 스님의 주도하에 두 사람의 성혼식을 치르게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알렌의 부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알렌의 어머니는 대령 부인의 편지를 받고 알렌에게 일본 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두 신랑 신부는 꿈같은 신혼의 며칠을 보내고 드디어 알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과연 이 두 사람의 앞날에 어떤 장애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유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숨은 꽃 제6회 알렌 케네디는 대문에 붙어있는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닥쳐올 시간이 두려웠으나 그런대로 결심은 굳게 서 있었다. 사카이 박사가 다시금 자기를 이 집안에 들이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입장을 고집할 결심이었다. 요시에가 그렇게 어리지 않았으면 싶었다. 사카이 박사에게 그의 스무 살 먹은 딸이 자기 마음을 충분히 알 만큼 장성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알렌은 요시에가 굳은 의지와 침착성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얌전한 얼굴 뒤에는 화를 낼 줄 아는 성정이 숨겨져 있었다. 알렌은 그 같은 성격을 믿음직하게 생각했다. 알렌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중 여러 번 그의 앞에 가로놓였던 장애물을 화를 내므로써 제거해 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그와 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대령도 사카이 박사도 아니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한다 하더라도 그의 결심을 바꿔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알렌은 이런 태세로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뚱뚱한 하녀 요미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하녀는 몇 마디의 일본말을 짓거렸는데 알렌은 그것이 들어오라는 뜻의 말인 줄 알 수 있었다. 알렌은 문 안으로 들어섰다. 하녀가 싫어하는 기색이 없는 것은 그가 옳게 알아들은 증거였다. 하녀는 인사를 하고 손짓으로 알렌에게 자기를 따라오라는 신용을 하면서 안내했다. 알렌은 속이 놀랐으나 하녀를 따라갔다. 집안은 고요했다. 말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떤 함정이 가로놓인 것이나 아닐까. 환상적인 생각이었으나 그래도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런 함정도 없었다. 알렌은 산 모양으로 꾸민 작은 둔덕의 벼랑을 타고 떨어지는 작은 폭포수가 있는 잘 꾸며진 정원이 바라보이도록 장지문이 열려있는 넓다랗고 아담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풍경을 그린 족자가 걸려있는 도코노마 앞에는 초가을의 화초를 꽂은 낮은 화병이 놓였고 바로 그곳에 사카이 박사와 그의 아내가 나란히 앉아있었다. 알렌이 들어가자 그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둘이 다 정식 일본 옷에 흰 다비를 신고 있었다. 사카이의 아내가 입은 직직한 보랏빛 비단 옷에는 등나무 꽃무늬가 있었다. 사카이 박사가 입은 옷은 검은 빛이었는데 그 위에 짧은 하오리를 걸치고 있었다.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일까?
자, 앉으시오. 아마 의자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군요. 사카이 박사는 완전한 영어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일본의 생활 방식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알렌은 대답했다. 알렌은 사카이 박사 부처의 인사에 답례를 하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어울리게 비록 우아한 태도는 아니었을지 모르나 어쨌든 긴 다리를 꿇어 다다미 위에 앉았다. 그런데 요시에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기다렸다. 만약 요시에가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면 그는 그녀의 뒤를 쫓아갈 생각이었다. 자기에 대한 이같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대우는 의심할 것도 없이 자기를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도일 것이었다. 그러나 사카이 박사가 온건한 태도로 녹이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알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케네디 씨, 나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어. 그래서 나는 미국인들이 솔직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솔직히 말합시다. 여보가 있습니까? 알렌은 입안으로 대답했다. 내 딸과 얼마간 이야기한 끝에 나는 내 딸도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 일은 우리 가족을 대단히 당황케 만들었소. 딸에는 나와 가장 절친하고 존경하는 친구의 아들과 정식으로 약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정을 회복하기에 여간 난처하게 되지 않았소. 하지만 갑자기 당신의 전보를 받고 보니 내 딸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소. 케네디 씨,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솔직히 말해보시오. 사카이 박사는 거만한 어조로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나 알렌은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즉시 대답을 했다. 저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따님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인즉 오늘 아니면 내일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소? 그렇다면 필요한 재반 허가를 받지 못하지 않소?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나라에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정식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에서 제 친구의 한 사람이 젊은 일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일본 국내법에 의해서 결혼식을 했고 그 후 1년도 못 되어 정식 결혼 수속을 프랑스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본식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됐었지요. 저는 현재 저의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렌의 열성 있고 담담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의 바른 태도와 훌륭히 세련된 영어는 어딘지 사카이 박사를 당황하게 했다. 사카이 박사는 이러한 종류의 미국인을 자기 나라에서 본 적이 없었다. 이 미국인은 길거리에서 흔히 보고 또 되도록 피하는 미국 병정패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이 아니오. 사카이 박사는 의심스럽다는 태도로 말했다. 오늘날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 사이의 관습은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렌은 자기 말을 납득시키려는 듯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박사님, 저는 따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님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저희 양친 앞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따님이 어떤 여자인가를 양친에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에 따님을 데리고 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따님을 미국으로 데려갈 준비가 될 때까지는 이곳에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본으로 돌아와 살지는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전속을 해서 도쿄가 아닌
워싱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써볼 생각입니다. 따님과 함께 자유로운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것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사님과 부인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들도 다시 이곳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기 전에 요시에는 꼭 제 아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기정사실이 된다면 따님이 저에게 오는 것이 퍽 쉬워지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카이 박사가 무슨 대답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이 순간 요시에가 장지문을 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성급하게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알렌이 말한 대로 하겠어요. 은빛 나는 옷을 입고 두 손을 탁 벌리고 있어 마치 날개를 펼친 아름다운 새 모양이었고 치켜든 뺨은 밝았고 까만 눈동자에는 광채가 났다. 알렌은 이런 아름다움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에 찬 마음으로 요시에를 응시했다. 그러자 요시에는 알렌을 향하여 두 손을 내밀었다. 알렌은 한 걸음 나아가 그녀의 손을 잡고 꼭 쥐었다. 그리고 일순간 주저하였으나 요시아의 두 눈에 자기 몸을 내맡기는 듯한 표정을 보자 그는 팔을 벌려 그녀를 안았다. 그들 뒤에서 요시아의 양치는 꼼짝도 않고 앉아있었다. 사카의 아내는 외면을 했으나 사카의 박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요시에는 애인의 팔 안에서 몸을 돌렸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준비가 되었어요. 양치는 일어섰다. 사카이 박사는 말했다. 케네디 씨, 이건 예측한 일이었어. 우리는 불교를 믿소. 나는 불교 사원 사람들과 필요한 준비를 해놓았소. 당신도 아다시피 이건 모두 정상적인 것은 아니외다. 적당한 선례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스님은 오늘날 외국군 점령하에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이해해 준 것이외다. 그는 이 결혼식을 잘 다스렸을 것이요. 당신 고향에서 올릴 예식에 대해서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겠소. 사카이 박사는 머리를 한번 끄덕이고 알렌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으로 걸어갔다. 사카이의 아내는 남편을 따라갔다. 그녀는 알렌 옆을 지나가면서도 알렌을 보지는 않았다. 요시에는 선체로 양친이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알렌 쪽으로 돌아섰다. 알렌은 요시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당신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 언짢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에겐 여간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분들에게 단 하나의 자식이에요. 내 남편이 양친의 아들이 되어야만 할 형편이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아들이 될 수는 없을까? 요시에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대. 그분들은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요시에는 잠시 자기의 머리를 알렌의 가슴에 파묻었대. 그리고 알렌의 심장의 고동을 이마에 느꼈다. 과연 알렌은 믿음직했다. 아마 양친께서는 차차 알게 되겠지요. 알렌은 요시의 검은 머리를 두 손으로 꼭 잡아 자기 가슴에 안았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애의 넋의 시초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등나무꽃 향기 속에 부는 미풍 속에서 움직이고 봄철 소나무 아래 첫 반딧불 빛 속에서 반짝이고 정원에서의 첫 번 키스에서 또한 반짝인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을 때의 가슴 아픔 속에서 형성되고 결정적인 키스로 인해서 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는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다. 커다란 사원의 수백 년을 내려오는 두터운 초가지붕 밑에서
호젓한 결혼식이 거행되려 하고 있었다. 유미와 정은사가 증인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사카이 박사 내외 뒤에 얼빠진 사람들 모양으로 서 있었다. 호시오 주지가 왼편과 바른편에 각각 자기보다 낮은 중을 거느리고 두 애인을 향하여 서 있었다. 그는 이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에 마음이 매우 언짢았다. 그러나 사카이 박사는 지금은 모든 것이 뒤숭숭한 때라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실제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우리 종교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카이 박사는 주장했었다. 주지는 그때 매우 의아해했다. 그는 학자이고 노인인데다 출가한 사람이었다. 기독교도의 찬송가를 서투르게 모방한 불교의 찬가를 만들어내며 기독교를 모방하는 불교도들을 그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그는 젊은 중들이 이룩한 불교도의 모임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부처님을 그런 방법으로 공양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스님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사카이 박사는 격렬하게 말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 딸을 아주 잃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정식 결혼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딸에게 지나치게 자유를 주었소이다. 주지는 동겨주었다. 저의 과거의 모든 잘못은 현재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카이 박사는 약삭빠르게 대꾸했다. 사카이 박사의 성의 표시인 사원에 대한 많은 선물과 자기 딸을 위하여 특례를 하나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강경한 요청은 주지로 하여금 부득이 지금 막 시작하려는 결혼식을 맡게 했던 것이었다. 그는 존엄한 태도로 법당 안으로 들어가 큰 쇠북을 울리고 그 소리가 높은 지붕 위로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제단을 향해 서서 신랑 신부와 신랑의 양친과 그리고 증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주지는 가사를 걸쳐 입어서 키가 더 커 보이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신랑은 원칙적으로 검은 하오리를 입고 있어야 할 것이었으나 이것도 사카이 박사가 말한 것처럼 점령하에 있으니까 복장이 맞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부는 그래도 일본식의 예복을 입고 있었다. 주지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젊은 미국인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리고는 미국인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시선을 돌리었다. 그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는 일본말로 맑고 높은 음성으로 곡조를 붙여 설류를 함으로써 식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곳 자비로운 부처님 앞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자 모인 것이 옳시다. 결혼이란 인류가 대대로 이어 내려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가장 성스러운 일이고 또한 이곳에서부터 모든 덕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시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성스럽게 결합게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은 여러 전생의 결과로서 숙명지어진 것이고 자비많은 부처님의 가호 아래 이루어진 결실인 것입니다. 주지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고 그의 음성은 기도하는 중을 그림으로 변했다. 이 성스러운 결혼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한상으로 하여금 그들 마음속에 축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의 맹세가 영원히 진실한 것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여 재난과 서러움이 있으면 서로 돕고 마음과 몸이 한 가지로 깨끗이 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본질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길입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앞에 선 신랑 신부를 바라보았다. 다음으로 그의 시선은 알렌에게 멎었다. 따라서 허시오 주지는 명령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대가 맹세를 하기 전에 아내를 부양하고 소중히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생각이나 행동에서 아내에게 충실하고 괴로움과 슬픔이 있으면 아내를 위로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아내를 돕는 것이 남편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그는 요시엘을 향하여 말했다. 자기의 남편을 돕고 사랑함은 아내로서의 의무요. 태도에 있어 참을성 있고 온순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남편에게 충실함은 그대의 의무로다. 맹세하오. 주진한 신랑 신부를 번갈아 보며 계속하여 말했다. 그대들 중에 누구든지 이 결혼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장애도 없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할 수 있겠소? 요시에는 알렌을 바라보고 그 말의 뜻을 귓속말로 들려주었다. 나는 아무런 장애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렌은 영어로 말했다. 저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요시에는 일본말로 똑똑하게 말했다. 모든 장애는 이미 극복되지 않았던가. 호시오 주지는 또다시 알렌을 향했다. 알렌 케네디, 그대는 이 여자 사카이 요시에를 그대의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로 맞이하겠소? 요시에는 또다시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러겠습니다. 알렌은 영어로 말했다. 이 말을 할 때 그는 힘있게 말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은 떨렸다. 그리고 그대는, 주지는 요시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 알렌 케네디를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으로 섬기겠는가? 그러겠습니다. 요시에는 일본말로 말했다. 그들이 법당 앞으로 오자 알렌은 지시를 받아 자기의 셋째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어 주지에게 주었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을 마주잡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잡은 두 손 위에 그의 성스러운 염주를 갖다 놓았다. 그대들 둘이 서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며 불교의 법도에 의하여 결혼하는 것에 그대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고 나는 그대들을 남편과 아내로 부르는 바요. 그대들이 항상 무한한 사랑과 동정심을 품고 있기를 바람하지 않소이다. 수지는 열심히 말한 뒤 잠깐 그대로 서 있다가 제단을 향해 길을 안내했다. 손짓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알렌은 향목꽃을 집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 목을 기울이고 있는 불상들 밑에 놓여있는 향로에 그 향목꽃을 꽂았다. 요시에는 그 향목꽃이가 타도록 불꽃을 그것과 합쳐놓았다. 그리고 호시오 주지는 여러 작은 불상들을 굽어보고 있는 큰 금빛 불상 아래 서서 이렇게 말했다. 축복받은 부처님이 가로되 양친을 공양하고 아내와 자녀를 소중히 하고 평화스러운 직업을 가질지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되니라. 그가 알렌을 향해 그렇게 말함으로써 식은 끝나고 주지는 불상을 향해 돌아서고 중 네 사람이 그를 따라 병풍처럼 앞을 가로막았다. 불상을 향하여 주지는 매우 낮은 소리로 혼자 중얼대고 있었으므로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것인즉 변명이요 용서를 간청하는 말이요. 가능하다면 축복해 줍시사.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 젊은 여자로 하여금 자기 고국과 고국 사람들에게 무사히 돌아오게 해 줍십사 하는 간청이었다. 금빛으로 칠한 불상은 순금으로 만든 것 같이 보였고 늘 그러하듯
두 손을 골고루 영원한 축복을 지시하는 모습이요. 두 눈은 움직이지 않고 또 움직여지지도 않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이상은 비현실성이라고 알레는 생각했다. 그는 머리를 숙이지는 않았다. 알레는 가사를 걸치고 몸을 구부리고 있는 호시오 주지와 다른 중들과 그 너머로 불상을 보았다. 그 묵직한 불상의 모습은 기독교의 보이지 않는 신 이상으로 비현실성이 아니었으며 또 그 이하로 비현실성도 아니었다. 실상 이 사원의 분위기는 얼마쯤 성스러웠으며 그것은 불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한 무엇들을 찾고자 구걸하고자 간증하고자 오는 이들의 기도와 서러움 때문이었다.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도달하려고 결코 주어지지 않는 대답을 간청하는 인간의 분위기가 이곳에 깃들어 있었다. 이곳에 그는 또 요시에와 더불어 서 있는 것이다. 그의 고개는 마침내 조금씩 수그러졌다. 오래전에 그는 기도와 신앙을 버렸다. 그래도 그는 집에 있을 때면 양친과 같이 교회에 갔고 어린 시절에 부르던 찬가를 불렀고 고개를 숙였었다. 지금 그는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의 기도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으며 그 말 없는 기도 가운데 이들 세계적 어린이의 생명과 출생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요시에가 처녀 시절을 보낸 그 방 안에 알레는 요시에 앞에 남편으로서 누워 있었다. 요시에의 양치는 물러가고 자리에 없었다. 그들은 사원에서 의식이 끝나자 돌아왔고 사카이 박사의 짧은 환영사로 알레는 자신의 존재가 이제는 이 집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그는 거부당하지 않고 언제든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알렌이 사카이 박사에게 감사의 말을 드리기도 전에 사카이 박사는 나가버렸다. 사카이의 아내도 보이지 않았다. 유미가 외따로 요시의 방에 드나들며 신부와 신랑의 저녁 시중을 들었고 식사가 끝나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음기도 없는 얼굴로 다다미 위에 비단 이부자리를 깔아 그들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병풍을 치고 문을 꼭 닫고 나갔다. 그리고 복도에 있는 불을 꺼버렸다. 이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둘만 남게 되었고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날 밤 이들은 어린애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는 어린애 생각부터 하지는 않는 법이다. 그들은 그렇듯 크고 막연하고 세계에 충만한 듯한 사랑만을 느꼈고 그들이 보는 것 느끼는 것은 모두 사랑이었다. 그러자 충만되어 있던 것, 형태 없던 것이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의 형태요, 남자와 여자의 모양이요, 그들 자신의 모습으로서 힘과 율동 가운데, 끓는피 가운데, 그리고 다만 육체의 욕구 가운데 생기는 힘으로 형성되는 것이었다. 바깥 대기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린애의 넋은 인간이 되려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지금 이 어머니는 젊은 처녀였으므로 모든 처녀들이 그렇게 쉽게 산신처럼 임신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첫 번으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또는 어쩌다가는 남자편에 사고가 있는 수도 있다. 모든 아버지가 산신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이들 두 사람은 어린애의 넋을 꿈꾸지는 않았으나 모여드는 성운의 한 점을 배태하여 마침내는 완전한 형태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이들 젊은 부모는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세계적 어린이를 알지 못했고
다만 서로 상대방을 알고 사랑의 몸놀림을 통하여 깊이 느낄 뿐이었다. 알렌과 요시에겐 이 집안에 자기네들밖에 없는 것 같았다. 큰 집이어서 어른들은 어느 떨어진 방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어디에서도 알렌은 어른들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말없는 하녀를 볼 뿐이었다. 참 당신의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당신과 나는 여관에 들 수도 있지 않아요? 그 다음날 알렌은 요시에게 말했다. 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의 집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낯선 집에 들게 하지는 않으세요. 둘 중의 어느 쪽도 어린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물론 어린애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알렌은 곧 본국으로 떠날 것이요. 요시에는 떨어져 남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보, 우리는 오래 떨어져 있지는 않을 거요. 아마 2-3주일이면 될 거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2-3주일은 2-3년의 시간이나 다를 바 없었다. 요시에는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인 둘째 날 밤에 눈물을 흘렸고 사랑만이 겨우 그것을 위로해 줄 뿐이었다. 그녀는 알렌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에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혹은 그가 탄 비행기가 산에 부딪히지나 않을까 혹은 알렌의 집의 누군가 자기들을 떼어놓지나 않을까 하는 예감에 몹시 괴로워했다. 현재의 자기네 생활이야말로 그들이 같이 사는 좋은 생애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예감을 요시에는 함께 느꼈다. 알렌의 팔에 안겨 요시에는 작은 두 팔로 남자를 꼭 감싸 안고 남자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껴 울었다. 알렌의 약속을 곧이 들을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내일 그들이 불가피한 이별을 하게 되면 그 이별은 그냥 계속되고 말 것이요. 그들은 따로 떨어진 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녀는 고집세게 말했다. 자기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요시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요? 참다 못해 알렌은 따졌다. 수백 수천 명이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왜 하필 그 중에서 내가 물에 빠지거나 산으로 추락한단 말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양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을 의심하며 또 당신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 텐데 어떻게 나를 못 믿어와 한단 말이요? 그는 마지막엔 냉혹하게 말하기조차 했다. 요시에, 당신은 내일이 여태까지 모두 쉽기만 했던 줄 아오? 만약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현재 내가 여기에 와 있을 듯 싶소? 두려움과 질문에 대답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그들은 살과 살을 마주닿게 하고 마음과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함으로써 사랑을 연거푸 확인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어린애는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그 두려운 이별은 이루어지고야 말았다. 알렌은 요시에가 기차역까지 따라오지 못하게 했고 요시에 역시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다. 알렌의 장인과 장모는 잠깐 동안 나타나 절도를 하고 두 남자는 서로 악수를 했다. 그리고는 이내 두 남녀를 남겨두고 곧 들어가 버렸다. 알렌은 요시에를 떼어놓고 떠나는 것이 마치 자기 살을 에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했다. 그는 요시에의 손을 놓았을 때 생생한 상처가 쑤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나 매일 편지하겠어. 저도요. 우리는 서로 모든 사실을 편지로 교환해. 내 생각을 해요, 여보. 난 빨리 서둘러서 당신을 미국으로 데려오도록 하겠어. 자, 웃어줘요, 여보.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어젯밤 생각을 해요. 아, 즐거운 밤. 알렌은 밖으로 뛰어나왔다.
한번 돌아보니 요시아는 문간에 반쯤 실신한 상태로 서 있었다. 그는 도로 달려와서 다시 한번 힘있게 요시아를 끌어안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해. 알레는 숨을 헐떡거렸다. 그는 앞만 바라보고 정거장으로 달려가 막 떠나려고 움직이는 기차를 잡아탔다. 제2부. 케네디의 부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할 차비를 하고 있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대령 부인으로부터 그녀는 자세한 편지를 받았던 것이다. 알렌의 어머니에게는 내가 편지를 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편지를 한다면 그 어머니는 내가 자기 아들과 문제라도 일으켜 당신이 그를 내몰려고 하는 줄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대령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다. 이리하여 대령 부인은 자기 자신이 알렌의 어머니에게 자기가 만약 알렌의 어머니였다면 이렇게 쓴 편지를 받고 싶어 하리라고 생각될 만한 편지를 써서 붙였다. 알렌은 훌륭한 장교요. 자기 남편에게는 매우 귀중한 존재며 어떤 높은 대가를 치르고라도 꼭 구해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한 다음 고위층이 갈림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는 지금 알렌을 놓아보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나 자기 남편은 스스로를 희생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연을 썼다. 또 대령 부인은 이렇게 썼다. 당신의 아들은 일반적인 척도로는 잴 수 없을 만큼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방법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외도라거나 주말 휴일에 있을 법한 사건이라고 경시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아들은 남부의 신사요. 일본 여자에 대해서도 기사도로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당신 아들은 그 일본 여자를 결혼밖에는 모르는 양반집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그 여자에 대하여 결혼 이외의 것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 일본인들은 미국에 가고 싶어서 발광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들은 미국을 지상의 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제 생각에도 이곳 일본과 비교하면 미국은 천국처럼 생각이 됩니다. 케네디의 부인은 조심성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 편지에 대해 적당하게 감사하는 동시에 자기로서는 아들의 고상한 취미와 정확한 판단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그런 적당한 회답을 했다. 그것은 매우 애매한 답장이었기에 본래 조심성스럽지도 않고 또 과히 점잖은 부인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대령 부인은 도쿄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혀를 찼다. 그녀는 저녁 상 넘어 그것을 대령에게 집어던졌다. 읽어보시구려. 대관절, 그의 어머니는 일본인 며느리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령은 조심스레 읽었다. 제기랄, 알 수가 있나? 여보, 이 일은 내 던지는 게 차라리 낫겠소. 케네디는 아마 도쿄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소리를 합디다. 그러니 나는 그 대신 다른 장교를 쓸 밖에. 한편 알렌 케네디의 어머니 케네디 부인은 대령의 부인에게서 온 편지를 남편에게 보였고 다음에는 그것을 몰래 신디아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남편 케네디 씨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주의했던 것이다. 이놈의 동네는 소문이 너무 빨라. 그러니 제발 우리 가정 일이니만큼 절대 비밀을 지켜서 새 나가지 않도록 하란 말이오. 더구나 우리는 아직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는 부인에게 신신 부탁한 것이다. 신대아는 말수가 적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조심스레 읽고 케네디 부인에게 도로 넘겨주었다. 대령 부인들이란 대개 글쎄 무엇이라고 할까요? 신대아는 말끝을 흐렸다.
되게 어떻단 말이지? 말이 많지요. 신디아는 겨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케네디 부인은 신디아에게 동의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더구나 알렌은 그럴 애가 아닐 텐데 정말 모를 일이야. 그 애는 자기 아버지를 닮았어. 그리고 그 애는 보통 사회와는 퍽 떨어져 살아왔거든. 하여튼 신디아가 날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신디아는 눈을 크게 떴다. 네, 물론 도와드리겠어요. 알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케네디의 부인은 발끝으로 서서 신디아에게 재빨리 키스를 했다. 신디아가 가버리자 그녀는 넓고 화려한 집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이 완전한가 샅샅이 살펴보았다. 2층에 있는 알렌의 방들로 말하면 그 침실이며 거쳇방에 다시 페인트칠을 해야 할 것이었으나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만 이부자리의 허청을 볕에 말리고 작고 밝은빛 국화꽃들을 벽난로 위의 선반과 책상 위에 꽂아두었을 따름이었다. 맨 나중에 그녀는 노란 장미를 아들의 옷걸이 위에 선반 위에 놓은 은빛 화병에 꽂아놓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가족적인 분위기와 무게가 있으면서도 다정한 스탠드는 외아들이자 상속자인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애정의 상징이었다. 알렌을 불쾌하게 하고 자유를 구속할 우려가 있는 낡은 것은 없애버려야 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들의 노염을 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서도 그 일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일본 여자건은 아주 잊어버리고 말 생각이었다.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마침내 알렌이 도착했을 때 케네디 부인은 은회색 가운을 두르고 현관에 서 있다가 두 팔을 벌렸다. 알렌은 어머니의 팔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길고 젊은 두 팔은 어머니를 안았고 그의 얼굴을 어머니의 뺨에 맞대었다. 키 큰 그녀의 아들은 얼마나 허리를 구부렸는지 모른다. 너는 더 큰 것 같구나. 어머니는 반쯤 웃으며 또 아들을 약간 밀어내며 말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향기를 풍기십니다. 다행하게도 그들은 한 번도 서로 엄숙하게 대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무엇이나 재미있게 말했다. 그녀의 손길은 비둘기 날개처럼 부드러웠다. 오, 내 얼굴 좀 보아라. 넌 일본에서 떠난 후로 한 번도 면도를 하지 않았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뺨을 만져보며 소리 질렀다. 정말 그녀의 부드러운 뺨에는 아들의 뺨이 닿았던 자리가 빨개져 있었다. 5분만 기다리세요. 아들은 소리를 지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의 아버지가 막 내려오던 참이라 그들은 계단에서 만나 힘있게 서로 껴안았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애정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면도하라고 저를 올려보내는데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정말 이젠 집으로 돌아왔구나 싶어집니다. 그럼 나는 널 붙잡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활 태도였다. 알렌은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나가 있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그들은 조금도 이성과 다름이 없었다. 마치 그가 집을 떠났던 일이 없었던 것 같은 분위기였던 것이다.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반가운 그 방들을 휘돌아 보았다. 그는 평소에 자기가 사용했던 방과 서쪽을 향한 화려한 창이 달린 침실 그 너머 훌륭한 목욕실이 있는 방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한 번도 아버지가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집은 가능한 한 천국에 가깝게 만들어진 곳이라 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알렌이 요시에와 살아서 안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요시에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부인에게, 나는 지금 장사 당신과 같이 있게 될 내 방에 홀로 앉아 있어. 나는 이 방의 내부를 당신에게 그려보임으로써 장차 당신이 이 방의 문지방을 넘었을 때 전혀 낯설지 않게 하고 싶소. 이에 관한 미신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그는 그 방의 내부와 다른 방들, 그리고 집 모양 또 양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책상 곁에 있는 창으로부터 내다보이는 골짜기와 언덕의 경치가 달빛 아래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묘사했다. 그리고 그의 책상에는 일본꽃같이 큰 것은 아니나 작고 단단한 꽃이 피는 국화의 화분이 있다고 썼다. 그는 양친과 같이 그리고 신디아도 끼어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했다. 신디아 레베링은 그의 어렸을 때부터의 여자친구여 같은 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 그의 누이 동생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두 오빠가 2차 대전 중에 전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디아의 한 오빠는 태평양에서 또 한 오빠는 독일에서 전사했다는 사실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 여자는 당신의 좋은 동무가 될 것이요. 그 여자는 대단히 친절하고 당신보다 두세 살밖에 나이가 많지 않소. 알레는 신디아가 얼마나 예뻐졌는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뒤늦게 아름다움이 찾아온 모양이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신디아는 모양 없고 얼굴빛이 창백하고 웨이브 없는 금발에 또래들에 비해 키가 너무 큰데 자격지심을 느끼어 항상 겁이 많고 겸손한 얼굴을 한 그런 소녀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겁이나 비굴감이 느껴지지 않는 정숙한 여자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곱슬곱슬해졌고 피부도 좋아졌으며 그다지 붉지 않은 입술은 부드러워 보였다. 몸매도 날씬하고 우아해졌으며 자신감이 생긴 탓인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던 것이다. 이 여자가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었다. 그는 곧 요시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자기 양친에게보다 그녀에게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기와 따로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으므로 자기로서는 구태여 그 여자와 만날 생각은 없었다. 알레는 요시에게 보내는 이러한 내용의 긴 편지를 끝내고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요시에를 추억하고 또 그녀의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았다. 그가 일본을 떠나기 전에 그녀를 자기 소유로 만든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 요시에는 이제 그의 것이고 또 그에게로 오게 될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떼어놓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요시에가 자그마한 일본 옷을 입고 이 넓은 집안에서 조용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귀여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는 요시에가 완전히 미국식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동양적인 훌륭한 본질을 유지해 주기를 바랬고 이 집에서 다만 자기만 그것을 나누어 받고 싶었다. 알레는 발코니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긴 프랑스식으로 만든 문으로 걸어가서 달빛이 비치는 바깥을 내다보았다. 아직 나이가 퍽 젊었음에도 전쟁으로 인해 참된 인생에서 격리되었던 몇 해 동안의 여러 장면이 그의 두뇌에 아로새겨져 있었고 그 중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심각한 체험도 있었다. 그는 비오는 밀림지대에서의 고통, 독사와 해충들에게 시달리는 소름끼치는 생활, 적에게서뿐만 아니라 무서운 병에서 오는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그리고 또
해가 한 번도 비치지 않는 곳에서 풍기는 고약한 썩은 냄새. 이러한 것들을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생생하게 감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소름 끼치는 추억은 그가 단도로 일본인을 찌른 순간 처음에는 약간 뻑뻑하고 나중에는 쑥 들어가던 그 감각이었다. 이곳 고향집에는 죽음의 공포를 전혀 느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욕실로 뛰어들어가 커다란 통에 찬물과 더운 물을 한꺼번에 틀어놓았다. 그는 몸을 깨끗이 씻고 잘 생각이었다. 당신은 그 애를 어떻게 보지요? 케네디 부인은 남편에게 물었다. 아주 건강하고 아주 행복한 것 같이 보이던데. 서로 따로따로 자기의 침실로 자러 가려고 하고 있을 때였다. 부인은 비단 잠옷 위에 레이언 자켓을 걸친 그런 모습으로 두 침실 사이의 문가에 서 있었다. 남편은 파자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다. 전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그 애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제일 현명하군. 나는 말 많은 것이 질색이란 말이야. 그는 부인에게 멋지게 키스를 했다. 가 자는 게 좋겠소. 오늘 당신은 너무 흥분했었으니까. 그러나 부인은 머뭇거렸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그 애는 참 미남이에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 애가 어렸을 때에는 지금같이 되리라고는 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애가 당신 닮은 것은 정말 다행이에요. 말 마오. 그 애는 날 닮지는 않았어. 나는 우리 어머니를 닮았고 램버트 쪽을 닮았거든. 그 애는 우리 아버님을 닮은 게요. 그들은 또다시 키스를 하고 각각 자기 침대로 갔다. 어떤 때는 부인이 밤중에 잠에서 깨어 몰래 마루를 건너와서 샘문을 닫는 일이 있었다. 부인이 언제 문을 닫았는지 케네디 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언제나 아침이면 그 문은 닫혀 있었다. 어째서 밤중에 그 문을 닫는지 케네디 씨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말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알고 계신답니다. 신디아는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신디아는 시장에 가는 길에 우연히 알렌을 만났다. 신디아는 필요한 물건을 잘 잊어버리고 못 사오는 그녀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시장에 가던 길이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러 일부러 시내까지 들어가곤 했다. 시장은 그리 먼 길은 아니었다. 가로수 그늘진 길거리를 15분가량 걸어가면 상점이 있는 거리가 나타났다. 그녀 소유의 자가용 차를 갖게 된 후에도 그녀는 걸어다녔다. 그것이 그녀에게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오늘 아침도 시장에 가는 길에 그녀는 알렌을 만났었고 또 그들은 함께 걸으며 만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신대아는 키가 컸지만 그래도 알렌만은 못했다. 알렌은 같이 걸으면서 신디아에게 요시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요시에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베낄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요시에 생각을 했고 매일 밤 요시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아무에게나 요시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조만간에 그의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때를 이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떤 여자이고 간에 쉽사리 받아들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가 이미 요시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그의 어머니가 이해하게만 된다면 요시에가 어떤 여자보다도
널 환영받지 못할 까닭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시에가 더 환영을 받을 아무런 이유도 그는 생각해 낼 수 없었다. 알렌 자신이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그가 신디아에게 신디아를 위해 자기와 요시에와의 관계를 잘 이해시키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상상하는 남자를 경멸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자기가 요시에를 만나지 않았다면 신디아와 인연이 맺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신디아의 그에 대한 유쾌하고도 진실로 다정해 보이는 태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구태여 그 깊이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신디아는 누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알렌은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부모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뇌깔이었다. 대령 부인이 당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거든요. 신디아는 남보의 느린 말투가 약간 섞인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느린 말투를 없애버리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으나 그것은 날적부터의 버릇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다. 대령 자신도 알지 못할 텐데. 여기 서 있지 말아요, 알렌.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잖아요. 알렌은 아주 급하게 걸음을 걸었고 신디아는 그 빠른 걸음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다. 신디아는 웃었다. 그렇게 뛰지는 말라니까요. 대령이 뭘 모른단 말이에요. 알렌은 걸음을 멈추었다. 난 요시에와 결혼했어. 그건 아마도 당신 이외엔 아무도 모르는 일일 거요. 나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어. 난 교토로 곧장 가서 그 여자와 결혼했고 따라서 우리는 헤어질 수는 없게 되었어. 나는 내가 무엇 때문에 휴가 명령을 받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여자를 잊어버릴 줄로 안 것이지 무엇이겠어? 대령과 그 부인은 내가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면. 여기서 말을 중단하고 그는 가로수 그늘진 인도와 거리의 상점과 희고 큰 건물들을 한번 훑어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내가 요시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오. 그래서 그 대령 부인이 우리 어머니에게 편지한 게로군. 알렌은 얼굴을 찡그렸고 신디아는 스스로 창피할 만큼 분노를 느끼며 그를 곁눈으로 흘겨보았다. 무슨 권리로 알렌은 외국에 가서 외국인 부인을 발견했단 말인가. 전국의 작은 도시와 마을에서 늙어가는 자기와 같은 미국 처녀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외국 여자들은 응당 자기 나라의 남자들과 결혼해야 할 것이다. 알렌은 신디아 자신에 속해 있는 남자인 것이다. 만일 그가 징병에 의하여 고국을 떠나게 되지만 않았던들 그들은 지금쯤 결혼했을 것이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려서부터 거의 자기 집같이 드나들던 케네디 집에 살게 되었을 것이다. 알렌이 그렇게 미남이 아니었다면 또 그가 그렇게 쳐다볼 만큼 큰 사나이가 아니었다면 실상 신디아는 자기보다 작은 남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남자들은 대개 자기보다 작았다. 그녀는 지금 문명국에 살고 있는 문명한 여자인 것도 잊어버린 것처럼 불끈하게 본능적인 결심을 했다. 그녀는 알렌을 도와주는 대신 알렌의 어머니와 동맹할 것이다. 그녀는 일본 여자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알렌은 낮고 단호한 어조로 재빨리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수속이 끝나는 대로 곧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하겠어. 그 여자가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여자는 미국에서 출생했단 말이오. 신디야, 그 여자는 15살이 되어서 비로소 일본으로 갔어. 그 여자의 영어는 아주 완전해. 글쎄 거의 완전하다고 할 수 있지. 그 여자는 나를 알렌 케네디라고 불러. 가끔 제대로 부르기도 하지만 내 생각엔 일본 여자와 결혼하는 건 퍽 어려울 듯 한데요. 우유빛 모자챙 아래로 신디아는 빙그레 웃으며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향해 몇 번이나 손을 흔들었대. 둘이 다 아는 사람을 가끔 만났으므로 그들은 쉴 새 없이 걸음을 멈추었고 지금도 알렌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들은 발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대. 알렌 케네디 아니에요? 금요일 아침 브릿지 클럽을 향해 가던 한때의 어여쁜 처녀들이 그들을 둘러쌌대. 신디야, 오늘 아침은 클럽에 나오지 못하겠군. 너를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지. 그들의 높고 애교 섞인 음성들은 차가운 가을 아침 대기 속에 쨍쨍 울렸대. 그들의 새로 맞춘 가을 옷, 밝은 빛의 작은 자켓, 바람에 펄럭이는 스커트, 꼭 눌러 쓴 작은 회색 모자, 햇볕에 빛나는 머리카락, 명랑한 눈, 분주히 움직이는 어여쁜 손들, 그것들이 알렌과 신디아를 순수하고도 여성적인 온성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젊은 처녀들의 눈이 알렌을 샅샅이 훑어보자 붉은 입술들이 벌어졌다. 예쁘게 단상한 여러 처녀들의 얼굴에는 마음에 드는 남성이 나타났을 때 그 남자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이것은 그 모든 여자들의 욕망이었으므로 알렌과 함께 걷는 신디아는 행복한 여자로 보였다. 그러나 신디아의 마음에는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또 불끈하고 솟아올랐다. 그녀는 여러 처녀들을 향해 빙그레 웃고 그리고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렌은 나에게 아주 근사한 소식을 전해주었어.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주 예쁜 일본 여자와 결혼했대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제히 달라지는 처녀들의 표정, 그리고 그런 표정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양, 억지로 짓는 기쁜 표정, 거짓 축복의 말. 오, 알렌,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어떤 여잔지 이야기해 보아요, 네? 사진 갖고 계시죠? 알렌은 부화가 나서 신디아를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는 하지 않았어. 그는 겨우 말했다. 그는 요시에와 작별하기 전에 받은 대학 교복을 입고 찍은 작은 스냅 사진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잘 나온 사진은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은 우울하고 옷은 어울리지 않고 머리는 평범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서로 빼앗다시피 차례로 돌렸고 그 일본 여자의 범속한 얼굴을 보고 안심과 승리자의 연민을 느끼며 소리를 질렀대. 정말 그럴듯한데요, 알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그 사진을 신디아에게 넘겨주었대. 그리고는 모두 가버렸대. 신디아는 요시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랬다. 그럴듯하다고 말한 여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이 아니야. 그 여자는 정말 근사해. 더구나 기모노를 입으면 정말 미인이지. 그렇지만 여기서 기모노를 입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아주 유별나게 사람들 눈에 띄일 것이 아니에요? 하기는 그렇겠군. 그는 신디아로부터 사진을 받아 지갑 속에 도로 넣었다. 그들은 얼마 동안 함께 걸었다. 당신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린 절에서 결혼했어. 그 집에서는 불교를 믿어. 참 재미있군요.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성공회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아니, 그러나 그렇다고도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종교도 본질적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성직자가 있고 불상이 있고. 불상이라니요? 가톨릭 교회에 있는 것 같은 우상 말이요. 물론 그들은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요. 우상이란 위대한 성인이나 신을 예배할 때 마음을 고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뿐이니까. 그러면 그 불상 앞에서 맹세를 했겠네요? 그 모든 맹세를? 암 했고 말고. 알레는 단호하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를 이렇게 추궁하는가? 정말 신디아는 자기의 친구인가 하고 그는 의심스럽게 생각했다. 대관절 무슨 생각을 그 여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오. 소문이 시내에 대번에 퍼질 게 아니오. 그러라고 나도 말한 거예요. 신디아는 보통 때보다도 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알수록 더 좋을 거예요. 안녕 알렌. 나는 이 모자 좀에 들려야겠어요. 아마 당신은 들어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신디아는 그의 진실한 친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요시에는 알렌의 첫 편지를 받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녀는 다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완비된 서류가 오기까지는 결혼했다는 것을 결코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다. 편지는 요시에가 집에 없는 사이에 도착했다. 사카이 부인은 그것을 받았고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보고서 남편에게 주었던 것이다. 사카이 박사는 편지를 자기 책상 맨 위 서랍에다 넣어두었다. 그는 이틀 동안이나 편지를 요시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환자들을 대하고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 그는 편지에 대해 생각했으나 손을 대려고는 하지 않았다. 요사의 그는 또 매일같이 미스이씨 집에 드나들고 있었다. 미스이씨가 가을개를 잘못 먹은 탓으로 간장에 염증을 일으켰던 것이다. 미스이씨는 음식에 대해서는 퍽이나 조심스러운 편이었는데도 매년 가을이 되면 술안주로 꼭 개를 먹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것이다. 가을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였다. 개를 먹어서 병이 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 개들이 무엇을 먹었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올 가을의 개들은 확실히 좋지 않았다. 그는 몹시 알아 며칠 동안은 사카이 박사도 대단히 걱정을 할 정도였고 고보리도 그의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시중을 들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졌으므로 병석에 늘 붙어 있을 필요는 없었으나 그래도 자기 집을 떠나지 않고 그의 서재에서 사물을 보았다. 미스 씨는 자기가 생명을 부지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었고 해마다 자기의 욕심을 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몹시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사카이 박사에게 이번에 좋은 교훈을 얻었으니 다시는 아예 개를 먹지 않겠노라고 단언을 내리기까지 했다. 마침내 몸이 회복되자 미스이 씨는 사카이 박사에게 오늘은 병원 일이 끝나거든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이야기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자고 초청을 했다. 물론 사카이 박사는 이에 응하여 미스이 씨 집으로 왔다. 그는 피로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딸의 행실로 해서 미스이 씨 댁에 끼친 신뢰는 어떤 일을 하여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 데다가 더구나 미스이 씨 댁의 아량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히 감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터였다. 이런 자기의 심혜를 말했을 때 미스이 씨는 빙긋이 웃고 그의 바른 손을 내저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못됩니다. 미스이 씨는 한 번도 자기의 태도나 모습에 조금도 노여움이나 복수심을 나타내 본 적은 없었다. 사실 그 일은 그리 중대한 것이 못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존심 강한 사카이 박사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 오늘 늦은 오후 친구가 누워있는 곁에 앉아있으며 사카이 박사는 흉금을 터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집안은 고요하고 문들은 닫혀있었다. 가을 날씨가 싸늘해졌으므로 방 한가운데 놓인 다리가 새 딸린 청동화로에서는 숯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순내를 가시게 하기 위한 창문이 약간 열려있었다. 미스이 씨는 요를 깔고 누워있었다. 그는 머리에서 어깨까지 회색빛 비단 코트를 둘러쓰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팔죽지 아래 가슴을 여미고 있었다. 그는 거의 이전 모습으로 돌아온 듯 싶었다. 피부의 누르스름한 빛은 사라지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그의 얼굴에는 다시 평화스러운 표정이 나타나고 있었다. 내가 살아난 것은 순전히 사카이 박사 덕이구려. 난 내 의무를 다했을 뿐이지요. 그 이상의 노력을 하신 게요. 모든 빚을 갚으셨소. 사카이 박사는 그 뜻을 알아들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듯 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굽혀 나직이 말했다. 나는 당신의 충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내 딸에게로 편지가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는데요. 만일 내가 그 애에게 주지 않는다면 잘못일까요? 나는 지금도 그 애를 그 미국인으로부터 떼어놓는다는 것이 그 애를 위해서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애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내가 그를 했듯이 그 애가 미국에 가면 불행하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미스이 씨는 단지 사카이 박사의 친구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이제 와서는 그는 요시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결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며 처녀만이 그의 아들 고브리의 부인으로 합당할 것이다. 난 당신이 반드시 따님에게 편지를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따님이 아니던가요? 나는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한 가족 안에서의 정당한 관계는 유지되어야만 될 줄 압니다. 미스이 씨는 말했다. 사카이 박사는 가볍게 머리를 조아렸다. 미스이 씨는 화제를 바꾸었다. 나는 그 다도에 하는 집의 문간방을 좀 넓혔으면 하고 생각하는데요. 그날 저녁 요시에가 양친에게 밤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사카이 박사는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이게 너에게 왔다. 내가 집에 없을 때 왔단다. 언제 편지가 왔다는 것을 그는 말하지 않았고 딸 역시 그것을 물어보려고 머뭇거리지는 않았다. 요시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 보이고 자기 방으로 급히 돌아갔다. 오, 편지가 왔구나. 처음엔 요시에는 편지를 뜯지 못했다. 그녀는 편지를 뺨에다 대고 가슴에 품어보고 그리고는 입술에 꼭 갖다 대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편지 겉봉을 잘 살펴보았다. 자기 이름은 분명하게 알렌 케네디 부인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 다만 괄호 안에 사카이 요시에라고 적혀있었고 주소는 일본 교토라고 적힌 데다 뚜렷하게 우표가 붙어있었다. 그것은 항공 우편으로 온 것이었다. 자기가 빨리 받아보도록 알렌은 그렇게 붙인 것이었다. 그러나 요시에는 몸을 씻고 깨끗이 한 뒤에야 읽고 싶은 생각에 잠자리 준비를 하는 동안 편지는 경대 위에 놓인 채로 있었다. 그녀는 푸르고 흰 비단으로 만든 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빗어 땄다. 편지가 더러워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위를 집어 우표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잘라 그 안에 든 종이를 끄집어냈다.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읽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그녀는 알렌이 본 그대로를 자기도 머리에 그려보느라고 애를 썼고 자기의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기억에 비추어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보았다. 그러나 버지니아에 있는 모든 것은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무엇보다도 더 훌륭한 듯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복이 있는 언덕이며 정원이며 궁전과 같은 알렌의 집, 그 중에도 가장 절실하게 머리에 그려지는 것은 알렌이 사용하는 방들, 즉 장차 자기가 그와 더불어 생활을 하게 될 그 방들이 아닐 수 없었다. 알렌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적어 보내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갈색 공단 이불이 덮인 커다란 침대, 같은 빛깔의 진홍색과 연한 노란색으로 무늬가 있는 커튼과 유난히 크고 그러면서도 매우 검소한 방.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자기 혼자 쓰고 있지만 장차 요시에와 같이 쓰게 되리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거의 요시의 집의 정원만큼이나 넓다고 했다. 큰 유리창과 벽난로 있는 쪽 벽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크고 푹신한 안락의자도 있다고 했다. 그녀는 편지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읽었다. 그 중에도 방에 대해 쓴 것은 더 주의해서 읽었다. 그녀는 그 방들이 자기의 것이 되고 자기 가정이 될 것이니만큼 익숙해져서 그곳에 도착하면 곧 자기 집에 온 기분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알렌은 또 그의 양친이 모두 안녕하다고 했다. 아직 그는 그들에게 자기의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요시에게 놀라지는 말라고 썼다. 알렌의 양친이 알렌에 대하여 더 한층 다정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알렌의 양친은 첫째, 아들을 보아서 요시에를 반겨맞을 것이요. 다음에는 요시에의 반에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요시에는 많은 어여쁜 기모노를 가지고 와야 하며 물론 그것은 길거리에 입고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입기 위해서라고 알렌은 적고 있었다. 마침내 요시에는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한참 동안 소리를 죽여 울었다. 그녀는 알렌이 그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 고독했지만 또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었다.